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이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그 세계 뭐 선교 뭐 WCC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데 지금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있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기독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 이제 기독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뭐 하자? 연합? 이제 하자. 이제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운동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찬성과 반대가 아주 극명하게 이제 이게 나누어집니다. 아주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너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되다 보게 되니까 우리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이 유일한 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는가 하는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서 해석법하고 출애굽기 12장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편 보시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딱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로마서 여러분 1장 1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한 거다. 그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택정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의 뭐한 거다? 관한 것입니다. 약 미리 뭐한 거다? 미리 이제 약속한 거다 되는거든요. 제가 이 칸을 왜 비워놨을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미리 망한 거다 약속하신 그의 이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입고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쓰면 되는데요. 왜 여러분 여기에다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을까요? 또 여러분 3장을 보시게 됩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이다. 이 복음은요.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것인데요. 요거는 누구와? 율법과 누구?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이다? 증거를 받았다 대놓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구육반 교재들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잖아요. 보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난 참 신기한 거는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참 신기해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쓰러지는 거는 그냥 뭐 초계와 같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 교회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사람들이 파고들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은요.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세운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구육반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막 통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건 뭐냐 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뭐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만나지 마라 그래. 지금은 만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통할는지는 모르지만은 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란이 있고 때가 오게 되면은 초계와 같이 만나지 마라 하면 안 되고요. 만나서 제대로 그 사람들을 뭐 해라 그래야죠? 가르치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왜 만나지 마라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 말은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지 못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인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교재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아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율법과 누굽니까? 선지자들에게 뭘 받았다? 증거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율법의 대가고요. 또 성경의 박사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부정하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앞장서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충격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예수는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자기 앞에 왔어요. 놀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저 사람 인간인데, 제가 사기꾼인데, 이단인데, 그래서 죽였는데 뭐 했다? 살아났어요. 자기 앞에 왔어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만난 그 예수를 바로 믿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뭡니까? 율법서와 뭐 공부했습니까? 선지서를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쫙 공부했어요. 바울은 성경 박사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경 박사였지만 한 번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최고의 뭡니까?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랍비들에게 배웠는데 이 바울이 랍비들에게 배운 성경은 뭐냐면은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뭘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성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책에 대해서는 대단하죠. 저도 여러분 신학 공부 다 해봤습니다. 다 섭렵했어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을 못 보게 해요. 다 책을 보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면 뭐 다 뭐 보죠? 다 책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어느 책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이 달라지고 설교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 있죠. 내가 어느 교회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파묻혀버려요. 그냥 뭐는 못 봅니까? 성경은 안 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희망이 없어요. 뿌리가 다 약해요. 저는 여러분 시편 117편하고 103편하고 어제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펼쳤지만 여러분 해석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어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뿌리가 없어요. 입으로는 믿죠. 예, 그러나 위기가 오면 쓰러집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도 지금 위기입니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딱 한 게 멈췄어요. 신자들은 굉장한 회의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딱 갖다 폈습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를 펴고 쫙 연구를 하고 난 결과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내가 핍박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누구다? 보내신 아들이고 이분이 뭐다? 복음이구나. 나는 검증했다. 뭐를 검증했다? 율법과 선지자들도 나는 검증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우 대단히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냥 26장 여러분 22절을 보시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자 바울이 이렇게 경험했죠? 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그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야 헬라 철학에 능하고 성경의 박사인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 율법과 뭐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밖에 없다. 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28장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죠? 3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증거하고 뭐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 그의 아들 누구 예수의 뭐 일을 권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여러분 24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비극이 여기 나옵니다. 비극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 이제 24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그죠?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입성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랬지만 그분은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를 따랐던 그 희망에서 완전히 돌아가시는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그 예수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저럴 줄은 몰랐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셨지? 아우 우리가 3년 반 동안 한 일에 삶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아쉽죠. 보고 싶죠.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따라갑니다.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여기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대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5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보세요. 이에 27절에 뭐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증거하려고 하면 이적 하나 보이면 되겠어요? 야 인마 정신 차려 딱 하면 잘 봐.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뭐와? 율법과 뭡니까? 선지자 모든 뭐죠? 성경은 이게 구약입니다. 통해서 누구에 관한 거? 자신에 관하여 뭐하더라? 자세히 뭐하더라? 설명하시니라 되노입니다. 이 자세히 설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만에서 허메니틱스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여기에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6.25를 겪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전부 다 절에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는 주변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게 되니까 어디 가는 거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50년대, 60년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잘 살게 되니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되더라? 잘 되더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에는 안 통하죠. 다 잘 사니까. 미국에는 와가지고 뭐 애들이 그러더라고.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 돼 있는. 그래서 뭐 다 미국 오면 다 어디 나갑니까? 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죠. 교회 나가다 보니까 되니까 그냥 뭐 그래 내가 믿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율법과 뭘 가지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죠? 같이 식사를 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식사하고요. 그런데 31절에 저희 뭐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뭐하더라? 알아보는데 누구는 없다? 아, 있을 때는 못 알아보고 없을 때는 뭐하고? 아,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눈이 번쩍 열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눈이 감긴 거고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 소경이 뭐 인도한다? 왜요? 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소경이죠. 근데 그 소경은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뭐가 뭘 인도하게 되는 거죠?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180도로 탁 돌립니다. 희망으로. 이야! 그분이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수없이 했거든요. 그때는 살아계실 때 아무리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니까 죽었는가 보다. 끝났는가 보다. 뭐 살아났다.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제 가는데 사람 모습을 보여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딱 그를 가르치니까 와 이분이 뭐 하셨어? 눈에 보여도 안 보여도 안 보여도 그래서 다시 뭡니까? 180도로 바가 탁 돌아가는 거 있죠. 돌아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있어요. 두 제자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그런 일 없어. 그분은 돌아가셨어. 두 사람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36절에 보시게 되면요. 36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자,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는데,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에게 다 나타나셔서 뭐가 있을지어다. 근데 나머지, 저거 뭐야? 귀신이야. 귀신 나타나서 지금 뭐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귀신 나타나서 하니까요. 37절에 저희가 뭐하여?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뭐로 본지라? 이게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귀신으로. 귀신. 그래서 뭐 너무 놀래가지고요. 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하니라 이 말씀을 손과 발을 또 보이시죠? 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을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또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도 드셨죠? 생선까지 드셨습니다. 그래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죠?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믿게 하셨는가? 이렇게 넣어줘, 그죠? 자,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에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딱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딱 믿었어요. 믿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깨우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뭐 만지고 보고 먹을 거 먹어보고 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뭐 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들과 또 뭐가 하나 나오죠? 시편. 이게 이제 구약이거든. 모든 성경이.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율법, 선지서, 시가서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딱 가르치니까 딱 믿고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순 성령이 딱 내리잖아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율법, 선지서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 우리 구역방 교재들은 보게 되면 신약 성경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 66권을 보고 이제 딱 만든 공식이 뭐냐면 인간이 뭐 했다? 뭐 했다? 타락했다. 자, 타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신다? 세상에 오시는데 4천년이 걸렸어요. 이 구약입니다. 저는 여기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오시지 왜 4천년이나 뜸을 들이셨을까? 왜 4천년이나 지체하셨을까?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여 세상에 오시려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똑같은 하나님이요. 그죠? 어디 옵니까? 세상에 오는데. 그죠? 여기에 나와 우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에 매우는 자, 뭐 하기 위해서 온다? 미혹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적과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적과 계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는 누가 진짜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누구죠? 누구죠? 마귀가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 누구처럼? 예수처럼. 광명한 누구처럼? 천사처럼. 의로운 뭐입니까? 일꾼처럼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단은 뿔 달린 도깨비 모양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영을 받대. 근데 그럼 그 영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영인가 아닌가를 뭐 해봐야 됩니까? 검증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팍 넘어가죠. 여러분 천주교회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직접 대화하고 들어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검증해야 된다. 뭘 가지고?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인데 이게 진리의 청사진입니다. 그럼 여기 뭐냐 하게 되면은 인물,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제도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가, 그죠? 신약에 와가지고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실제적인 그림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와 뭐로? 상징으로 다 말씀하니까 이 비유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교파 하나가 생깁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파가 종교가 계속 교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뭘 가지고 검증하라? 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청사진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평면도가 있고 뭐 입체도가 있고 여러 가지 설계도가 있잖아요. 이걸 다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도 주고 선지서도 주고 시가서를 주가지고 오실 하나님이 몇 년도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 다 이게 구약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상 누각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다? 모래 위에 집을 짓다. 사상 누각이죠. 제가 25년을, 30년을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진리가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이 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처럼 자기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하도록 만들자? 확신하도록 만들자.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 뭐하게 하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역사제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느 게 따질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예를 가지고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 3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자, 이걸 검증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거든요. 요한복음 여러분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누가 나오죠? 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관은 산헤드린 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고요. 이 사람은 성경의 뭡니까? 박사입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도 요한만이 쓸 수 있는 건데요. 39절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뭐하는 거다? 증거하는 거다. 이걸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요한이 나이 90세 전후로 썼죠, 그죠?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90살 정도 되어가지고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써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볼까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굴 모델로 세웁니까? 니고데모 모델을 세워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표적 보고 찾아왔다 그랬죠. 뭐 보고 왔다고요? 표적 보고 찾아왔어요. 거듭나라?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다. 그러니까 구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경의 박사가 되어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무랍니다. 왜? 니고데모는 성경에 모였으니까요.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뭐 한다?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뭐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아까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찬미를 불렀는가? 시편 117편 103편도 결국 무슨 이야기였죠?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시편 103편 강의한 거 어려울걸요? 저는 쉽게 보지만 정말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2장 이야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뭡니까? 선교 방법입니다. 땅의 일은 뭔가?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에서 뭘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신약이에요. 땅의 일, 구약을 통해서 하늘을 뭘 설명한다? 신약을 설명해도 네가 맞지 않는다. 왜요? 땅의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요. 진실로 내게 우리 뭐한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지만 너희가 맞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죠? 힌트를 딱 주는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인자도 뭐 한다? 들린다. 이 힌트를 딱 준 거 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가 뭐 한다? 어제 제가 했죠, 그죠? 인자가 뭐 한다? 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디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뭐 하신다? 그 십자가 부활이 어제 뭐라 그랬죠? 표적을 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딱 주니까 요 이야기는 딱 알아들을 것 같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딱 니고데모에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나를 뭐하라? 믿어야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억셉트하지 않고 딱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어둠밤을 싹 사라집니다. 예수님 전도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예, 첫 전도에 실패합니다. 제가 내일 요한복음 4장 살짝 말씀해 드릴게요.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4장에는 누가 나오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창녀예요. 그런데 이 창녀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 보세요. 가장 타락하다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창녀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가장 똑똑하고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는데 이 사람 성경 박사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예? 모르네. 자, 모르시네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체질이 진토고 자기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가 오니까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아는데 니고데모는 내가 뭐다?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으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죠? 아, 여러분. 제 공부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자기가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 인간이다. 또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가 보인 거 있죠.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 니고데모가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여러분 19장
8절에 보게 되면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3장을 19장입니다. 19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 숨었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죠? 이 일 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모략과 지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장례합니다. 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못 박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게 되면 어제 공부처럼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했다 그랬죠? 장사했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돈 버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면 돈을 못 벌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번 거 다 내놔야 돼. 자기네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계속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예수의 입을 뭐 해야 돼? 막으려고 하면 뭐 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못 가져가게 했어요. 딱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달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누구 하나 데려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뭐 달라? 자, 이거는 무슨 행위냐면은 목숨을 내놓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38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뭐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가 세 개가 있어요. 뭐 예수님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뭐 하여튼 달려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죠?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셉하고 니고데모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뭐 하고 있었다? 유대인과 제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죽을까 봐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두려워했느냐 하게 되면 니고데모와 요셉은 뭐냐면 똑같은 사내들은 회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근데 이 사내들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도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반대를 합니다. 다시 말해 왕따를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이자고 했는데 두 사람은 노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네들을 뭐 할 수도 있죠? 예수께 더 친근하게 나가면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제자들이 예수님 편이라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만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지금 두려워가지고 소모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 후에? 일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주죠, 그죠? 주는 것으로 봐서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정말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줄 정도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뭐하죠? 모략과 이 방부제거든요? 장례를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예수를 두 사람이 장례치르고요. 예수님이 장례치른 장소가 누구 무덤이었죠? 아르마다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이 준비한 장소예요. 그죠? 자, 이 일 후에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 시작에는 믿지 않았는데 끝에는 니고데모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있죠.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니고데모가 뭘 받는가? 요한복음 여러분 2장입니다. 자, 2장 보시게 되면요. 자, 2장 13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아 엎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뭐? 뭐죠 이게?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뭐 한다?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딱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22절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했더랍니다. 표적이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2장에서 뭘 받느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이야, 부활하신다. 니고데모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3년 뒤에는 이걸 알고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믿은 겁니다. 어떻게 이리 되는가? 자, 니고데모가 3장에서 밤에 예수 만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인자가 뭐한다? 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으라고 하는데 모세가 니고데모 믿지 않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니고데모가 성경을 펴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300명 이상이 내가 뭐다? 뭐다? 예수다. 300명 이상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메시아 하면 300명 이상이 다 이런. 우리 한국에도 교주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내가 밤에 만난 이 예수가 300명 가운데 진짜냐라고 하는 거죠. 다 예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검증해야죠. 누구처럼? 사도바울처럼. 사도바울이 3년 걸리는데 니고데모도 몇 년 걸립니까? 3년 딱 걸려요.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가 인자도 들린다. 탁 하면서 출애굽기 몇 장까지 왔어요? 12장을 탁. 자, 요한복음 2장은 어느 날이 일어난 일입니까?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니까 니고데모가 유월절 장을 탁 찾습니다. 12장 어제 보게 되니까 1절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에 딱 보내면서 2절에 그죠? 뭘 바꿔라? 달력을 마라. 바꾸라. 어떻게 바꿉니까? 이 날을 해의 시작. 몇 년도죠? 해의 시작이 몇 달이죠? 1월달. 그 다음에 또 달의 뭐? 시작. 며칠이죠? 이때가 여러분 3월 말, 4월 초, 초봄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달력을 바꾸라. 그죠? 12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장 여러분 1절이 나오잖아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근데 이 언제 여러분 바꿨냐 하게 되면 이때가 여러분 뭐냐면은 금음입니다. 금음 초승달 가장 말 때 여러분 초승달이면은 밤에 달이 가장 마을 때죠. 작을 때니까 가장 마을 때죠. 어두울 때죠. 딱 초승 가장 달이 작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력이 있습니다. 양력이 있고 유대력 자기네들 종교 행사를 하는 달력이 딱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며칠이죠? 1월 며칠이죠? 10일 날 뭘 준비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죠? 근데 5절에 이 어린 양은 뭐 없고? 험 없는 1년 된 뭐다? 수컷이다. 요렇게요. 그리고, 그죠? 5절에 보게 되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달 며칠? 14일 날 어느 때? 해질 때에 뭘 잡고? 양을 잡는데요. 여러분 이 해질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영어 성경에는 보게 되면 트와일라이트로 지금 현대 성경 돼 있더라. 이 트와일라이트가 언제죠? 미국 오게 되니까 해지기 전이죠. 보통 몇 시죠? 보통 한 4시 반 정도 되면. 저는 골프 치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뭐 트와일라이트 친다고? 그러면 보통 4시 반이 아니고 3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데서는요? 저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이죠? 이게 24시 0시입니다. 사계절 보게 되면 06시 정도 되면 해가 떠올라요. 그럼 12시 되게 되면 해가 중천이죠? 중천에 떴다가 12시 되면 해가 딱 막히기 시작하죠? 딱 꺾입니다. 꺾이니까 첫 저녁이고요. 해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집니다. 18시 정도 되게 되면 해가 서산에 뭐 해버리죠? 딱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해질 때가 뭐냐면 벤하르바임 두 저녁 사이입니다. 이 해질 때가 뭐라고요? 두 저녁 between two evenings 이렇게 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것을 첫 저녁이고 지는 것을 몇 번째? 두 번째 뭐입니까? 요 사이가 몇 시가 되는 거죠? 15시에 뭘 잡아라. 오후 3시에 뭘 잡아라. 양을 딱 잡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양을 갖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잡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잡고 하게 되면 안 돼요. 행동이 뭐 해야 됩니까? 통일입니다. 시간을 딱 줬어요.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는데 문 어디에? 좌우 뭡니까? 설주와 어디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가 읽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 집에 문이 요렇게 있으니까 그죠? 피를 어떻게 바르죠? 좌우 문 설주는 기둥입니다. 임방은 윗대하고 아랫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요렇게 뿌리라 그랬어요. 이걸 지금 니고데모가 보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12절에 그죠?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뭘 내린다. 그러나 다 죽이는데요.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딱 표적 나왔잖아요. 니고든 표적 보고 왔잖아요.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만다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뭐하지 않는다 멸하지.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이에요. 그냥
이게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뭐다? 구약입니다. 이걸 니고데모가 다 읽었어요. 자, 월이죠? 몇월 달이죠? 1월 달이죠? 며칠이죠?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요. 허음 없는 1년 된 수컷이고 14일 날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에 양을 뭐하죠? 잡고요. 피를 문자우 설주 임방에 바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이 되고 이것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 집은 넘어가. 다른 집은 다 죽는데 이 집은 넘어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누가 읽었죠?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지금 뭐 나죠? 월, 일, 뭐입니까? 시, 그 다음에 방법 나오죠? 그죠? 근데 뭐가 빠졌죠? 다니엘 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연도가 딱 연돼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연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자기가 본 연도 AD 31년 됐습니다. 자, 검증을 했으니까 정말 내가 밤에 만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언이 정확하게 뭐해야 된다? 이루어지다. 며칠 됐습니까? 몇 월 달 됐습니까? 유대로 1월 달 됐어요. 며칠 됐습니까? 10일 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10일 날 어린 양을 뭐하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잡는다는 것은 틀렸어요. 그 개정성경이거든요. 잡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대로 1월 10일 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며칠이 됐죠? 14일 몇 시에? 해질 때 오후 몇 시에? 3시에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시간이 나오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거 있죠. 그것도 오른손, 왼손, 이마, 발등에 못 박혔으니까 뭐가 흘러내리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나는 양의 뭐다? 그럼 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문이 예수님이고 좌우는 오른손과 왼손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것을 나타내고요. 윗대와 아랫대 피를 뿌린 것은 가시멜류관과 발등에서 피가 많은 거죠? 흘러내리는 것을 그대 이 얼마나 정확한 그림입니까? 예, 이 얼마나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걸 딱 보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십자가 밑에서 요셉하고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 딱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분은 누구다? 몇 명 가운데? 300명 가운데 이분이 누구다? 근데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몇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또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아, 이거는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세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뭘 치워달라. 자,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니까? 부활하니까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유대 죽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됩니까? 증명해야죠. 그래서
자, 안식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달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달렸는데 한 3시간 뒤에는 안식일이 오잖아요. 안식일이 오는데 이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으니까 시체가 몇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달려서 안식일에 시체를 두는 것이 안 좋으니까 이 시체를 뭐 해달라? 치워달라고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어떤 조건을 그러냐면 다리를 마라. 거꾸로 다리를 마라. 부러뜨려서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야, 이게 여러분 대단한 업무예요. 자, 왜 그랬는가? 유대 나라는요, 십자가의 사형을 할 때에 이 오른손하고 못을 박으면은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평균 3일 정도 돼가지고 죽는데 탈진해 죽어요. 이렇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 늘어지니까 아프니까 축 늘어지면 숨을 못 쉰대요. 기도가 막힌대요. 그럼 숨을 쉬기 위해서 이 발등 있죠? 이 얼마나 이걸 갖다가 힘을 줘야 이제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하고 또 탁 떨어지고 또 올려가지고 숨을 쉬고 또 떨어지고 이걸 3일 동안 반복하게 되면 탈진해 죽어요. 근데 최고 빨리 죽은 기록이 9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몇 시간도 채 안 됐죠? 3시간도 채 안 됐죠? 그러니까 풀어주게 되면 살아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뭘? 다리 멍게를 딱 부러뜨려가지고 부리면은 탈진해서 죽도록. 그래서 뭘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뭘 해야 되죠?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자, 3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뭐 했다? 꺾었는데, 그죠?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뭐 하지 않았다? 다리를 뭐 하지 않았다? 꺾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게 되면은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미와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뭐라?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참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한다? 믿게 하는데 바로 36절 보세요. 뭐냐? 36절 뭐가 이루어진 것은? 뭐가 이루어진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다리를 마장는 거. 뼈가 하나도 꺾지 않는 거. 두 사람은 다리를 뭐 했죠? 꺾었는데 누구만큼은?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는 이 일 후에 요셉과 빌라도에는 저분이 누구다? 300명 중에 누구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이 메시아는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니까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킨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뭐 한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니고데모하고 요셉은 3일 만에 뭐 한다?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뭐 달라?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꺾지 않는 이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했을까?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 아,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46절입니다. 맞습니다. 12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요. 46절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뭘 꺾지 마라. 뭘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안도록 하기 위해서 뼈를 꺾을 것을 아시고 누구는 예수님만큼 뼈를 꺾지 마라. 두 사람은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하고 요셉은 저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일이 이루기 전에,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19절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뭐하게 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약이에요. 아,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셉하고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되고요. 그죠?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는 이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뭐 하는 거죠? 증거합니다. 처음에 요한은 이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누가요?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했던 거,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을 털어놓습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를 요한복음 3장하고 19장 이렇게 다 기록한 거예요. 그냥 시작과 끝에. 모든 성경이 여러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십자가 이후 은혜 시대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신약은 강조하지만 구약은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정확한 그림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선 시온산 어린 양께 선 14만 4천이니 어떻게 인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남은 자손으로서 등장하는가를 오늘 저녁에 제가 이 구약과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약에 나타난 모든 사실들을 구약을 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바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발걸음이 하늘로 가는 확실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발걸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이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의 집회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아들 딸들의 모든 수고에 아버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